안녕하세요. 촛불 시민 여러분, 촛불 지성 여러분, 저 추미애 존경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뜨거운 촛불 지성으로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오신 민주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저 내려갈까요? 네. 네. 자,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. 정치인들이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두려워한다 하는데, 우리 한번 신나게 외쳐봅시다. 때가 되었습니다. 촛불 지성으로 경제 파탄, 민생 파탄, 민주주의를 파탄하는 윤석열 정권을 종식시킵시다! 촛불 지성으로 검찰 독재 끝냅시다! 촛불 지성으로 핵 파시스트, 핵 폐수 동맹, 진일 정권을 끝장냅시다! 김건희 일가는 이미 지목과 용도를 전환해서 무려 50배나 튀기기를 성공한 땅 투기에서 탐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.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서 또다시 국민 혈세를 활용해 고속도로까지 구부려서 한 번 더 왕창 튀기려고 시도하다가 이제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. 서울 강남 장모님 옆집에서 경기도 양평 강상면 장모님 앞마당까지 20분 만에 내달리는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축구장 5개 크기 장모님 땅은 장모님 돈 10원 한 장 쓰지 않고도 돈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윤석열의 장모님 땅 투기는 옥수수 강냉이 뻥튀기보다 쉽습니다. IMF 외환위기를 일으켰던 한보 정태수 회장도 울고 갈 만큼 과연 윤석열 장모님은 단군 이래 최고의 땅 투기 고수로 등극했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 사건은 김건희, 최은순 게이트라 불러야 합니다. 직권남용, 권력비리 냄새가 풀풀 나는 김건희, 최은순 게이트를 당장 국정조사해야 할 것입니다. 앞으로 국정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주범 아니겠습니까?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호응이 있어야죠. 누굽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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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 정권은 IAEA와 일본의 검은 돈 거래로 이루어진 용역 보고서 한 장 들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다 생태를 학살하고 먹거리를 오염시키는 일본의 반환경, 반인권 범죄를 용인하고 오히려 국민 혈세를 써가며 안전하다고
홍보해주고 있습니다.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할 때도 우생학이라는 과학을 내세우고 언론 홍보와 법치를 사용했습니다. 이 윤석열 포갑검찰정권도 나치와 똑같이 과학과 언론과 법치를 동원해서 국민을 괴담 세력이라고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윤석열 검찰 전체주의 정부가 일본과 핵 전체주의 동맹을 맺었습니다. 핵 폐기수로 대양을 오염시키는 핵 테러 범죄의 공범 아니겠습니까? 핵폐수 해양 투기로 가장 먼저 피해를 맞게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정권을 법정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. 지구와 인류의 종말을 재촉하는 3대 재앙은 기후위기, 핵, 그리고 불평등 세 가지입니다. 윤석열 건폭 정권은 이 세 가지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공포와 멸망의 가속 페달을 멈춰 세우도록 합시다. 촛불 지성으로 끝장냅시다. 촛불 지성과 촛불 기세로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킵시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